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엄마가 조현병이고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이렇게 가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뭐 예전보다 엄마가 더 나아지지도 않았고 더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의 마음 자체를, 생각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꾼 거죠. 그런 예전에 이야기 있잖아요.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으러 이렇게 가던 중에 잠을 청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바가지에 뭔가 든 물을. 근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자기가 마신 물이 정말 깨끗한 이런 물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에 있는 썩은 고인 물이었어요. 그걸 보고 바로 구역질을 하는 자기를 보고 깨달은 거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이거는, 이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란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 보여도, 스스로가 괜찮으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분명히 나보다 더 조현병이 증상이 심한 부모님이 있거나, 뭐 형제 자매가 있어서 더 힘든 상황도 많을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최악으로 받아들이면, 남들이 볼때 고통의 크기는 이 정도인데, 제가 이 정도의 고통의 크기로 보면 이갭 차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차피 휘몰아치는 바람도 좀 흘러가듯이 받아들이고,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면 괜찮더라고요. 괴로움도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잖아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바람을 만났을 때 거스르지 말고 몸을 맡겨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당장에 정신병이 걸린 사람도 정신병이 걸린 사람이지만, 주변에 있는, 바로 곁에 있는 가족 자체의 멘탈이 아주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바꾸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게,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엄마가 너무 행동적으로 이상하고, 막, 사고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할 때는, 너무 열받고 분에 차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냈지만 결국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엄마도 난중에는 화내고 나도 화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감정도 이게 전달이 되니까. 그냥 엄마의 행동을 보고 바꾸려고 한다기보다 스스로 심호흡을 하면서 이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게 필요합니다.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나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특히 산에 가면 더 좋아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조용히 휴대폰도 내려놓고 좀 자연의 소리에 귀를 담아서 심호흡하다 보면은 고민이나 고통을 좀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더제 마음이 편해지려면요. 내 전생에 어떤 했던 짓에 대한 과보를 받고 있구나. 아, 업보네. 이렇게 좀 수용하는 태도? 아,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왜 하필 나는 우리 엄마 이렇게 아픈 엄마를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끝이 없거든요. 그냥 내 전생에 내가 뭐 엄마에게 굉장히 못했거나 아니면은 부모에게 뭔가 불효할 짓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감당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이번 생에 받고 있는 거구나. 그냥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아, 아픈 엄마도 우리 엄마다라고 조금 인정하게 돼요. 우선,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말로 이 기운을 바꿔보세요. 에이,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니네. 엄마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좀더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현실을 조금 더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수히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너무 부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아, 내 인생 왜 이렇지? 나 무조건 잘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에 벗어날 거야 하는 것보다 이 현실을 조금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역시 지혜의 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엄마 탓이 아닌 내 삶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엄마가 그래요. 미래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죽을까봐 겁난다. 이 무슨 한심한 짓입니까? 지금 이 현재를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람이란 게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미래 일에 걱정할 시간에 지금 이때까지 그래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을 좀 느끼면서 살아보세요. 엄마에게도 사실 이런 말들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사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이 말이 이렇게 엄마에게 얘기해주면 윙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바뀌려고 한 거고. 여튼 그냥 인생의 끝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은 엄마에 대한 미워할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고 봅니다. 엄마도 엄마지만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나 자신이고, 짧은 인생 너무 정성 쏟으면서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진지하게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현대인들을 보면 이런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어차피 그래요. 인생은 날씨다. 흐린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태풍 오는 날도 있고. 옆에서 보기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을 파헤쳐 보면은 늘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 울고 웃고 이렇게 해도 기껏 살아야, 아주 길게 살아야 100년이고,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한순간을 성심껏 사는 것이 이렇게 이기는 삶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엄마나 이렇게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더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늘 지금의 나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집착하지 않고 좀 내려놓고 살면은 이런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엄마를 너무 낳아야 되겠다라는, 무조건 낳겠다라는 집착이나 저걸 고쳐야 되라는 집착?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로 한결 편해져요. 이거를 저 계속, 그러니까 명상도 하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매번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말로도 괜찮다, 괜찮다, 난 괜찮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에 조금 공감해 주시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